누구보다 뼈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는 주인공. 그녀를 만나기 위해 전북 군산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시죠. 남편과 오랫동안 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 이옥심 씨. 아, 남편께서 주방에 계신 것 같고. 부부가 각자 맡은 일을 하며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전아빠, 그 참기름 좀 잠깐 갖고 와봐. 남편은 아내의 보조 역할까지 하는데요. 저 그럴 것 같다. 고춧가루 한번 갖고 와봐봐. 고춧가루. 계속 심부름 시키시는데. 네. 앉아가지고 계속 예. 시키기만 하고 계시는 거. 아. 그래도 불만 한마디 없는 남편. 검정기 갖고라고. 살짝 지금 쳐다보고 계십니다. 예, 째려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아내의 말을 다 들어줍니다. 아유, 좀 작은 거 갖고 와야지. 아이고, 답답하네. 상전이 따로 없어요. 아이고, 깝깝해 죽겠어, 지은아빠. 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뭐가 답답해? 아유, 그래도 답답하죠. 하나 시키면 그거 하나만 하고 알아서 착착 갖고 오면 좋은데 집안일이고 식당일이고 정말 힘들어요. 그 차라리 내가 오고 말지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기 보세요. 저렇게 왔다 갔다만 하지 하는 게 내 마음에 들게 하지도 않고 실속이 하나도 없어요. 성에 안찬 그녀가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 몸이 조금 버티를 못하시는군요. 아, 시킬 수밖에 없었네. 한 발짝 내딛는 것도 힘겨워 보이는 옥심 씨. 좀 많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아파요. 이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수술자국인가요? 네. 아유, 흉측하죠. 내가 보기에도 정말 힘들어요. 집에서 살짝 넘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아빠 부르고 119를 불러서 병원 응급실로 가니까 골절됐다고더라고요. 그래갖고 수술을 했어요. 이게 수술을 한 10번도 더 했어요. 정말 힘들어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요. 수술할 때 뼈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쇠를 바깥으로 이렇게 박았었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참 많이 고통스러우셨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가 뼈가 안 좋으니까 염증이 많이 자주 생겨갖고 이렇게 수술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재수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염증이 그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심한 경우에는 골괴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 그 정도군요. 그래서 이 치료 기간도 오래 걸렸고 오래 재활이 후딱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불편하죠, 몸이. 골절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골다공증. 뒤늦게 후회해보지만 상처로 가득한 다리. 문제는 다리의 길이도 달라졌습니다. 언뜻 봐도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 번 골절되면서 다리가 무너져 내렸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수술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짧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걷기도 힘들어요. 야, 예전에는 저렇게 활동도 많이 하시고 활발하게 생활을 하셨는데 아이고 참. 야, 골절 한 번으로 저렇게까지 될 수 있다니까 참 이게 놀랍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사실. 네. 진짜로 안타까워요. 옛날에 몸도 건강했었는데 한순간에 저렇게 되니까 진짜 힘들어요. 서로가 힘들고 이 걸어 다니는 것도 지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은 결국 오늘도 약을 찾는 그녀. 하루에도 몇 번씩 진통제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데요. 아유, 어쩔 수 없죠. 다리가 아프니까 통증이 심하고 하니까 약 안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다리가 어쩔 때는
그냥 끊어내고 싶고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플 때가 많아요. 통증이 너무 심해요. 그래도 그냥 심하니까 약을 먹고 약으로 좀 견디고 그러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가라앉지 않는 통증 때문에 결국 살림집으로 향하는 옥심 씨. 아유, 평지 걷는 것도 어려우신 분인데 아유 계단을. 살림집이 2층에 있다 보니까요 정말 힘들어요. 오르락내리락 또 다칠까 싶고 이러다 고관절까지 다쳐버리면 무섭잖아요. 고관절 다치면 되게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조심조심 계단을 오릅니다. 집안에 운동기구가 꽤 있는데 저걸 하실 수나 있을까요?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 다칠까 무섭고 그래서 집에서 살살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면 뼈가 약해진대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조금씩 살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바로 침대로 직행합니다. 누워있어도요 아파요. 앉아있어도 아프고 서있어도 아프고 아유 정말 고통이 너무 심해요. 뼈에 문제가 생기면 운동도 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네.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더 약해지고. 통증을 견디지 못한 그녀가 이번엔 마사지를 해보려는 모양인데요. 이 또한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때 걸려오는 전화. 보험금 괜찮아? 조금. 박차를 났으니까 밥 먹어. 알았어, 내려갈게. 아유, 그러면 예, 남편께서 신경 많이 쓰시네요.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긴 후 아내의 식사까지 챙기는 건 남편의 몫이 되고 말았는데요. 아내에게 꼭 챙겨주는 것이 있답니다. 질리더라도 많이 먹어. 남편이 아내에게 건넨 것 뭘까 싶은데요. 이거 홍어인데요. 손님이 뼈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한 끼씩은 꼭 챙겨 먹입니다. 이거 먹어. 많이 먹어. 챙겨준 게 고맙네.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아내의 불편한 다리를 보고 뼈에 좋다는 것들을 많이 추천한다는데요. 남편은 기억하고 있다 꼭 챙겨주지만 호전의 기미는 없답니다. 식당이 그래도 점점 바빠질 시간인 것 같은데. 네네, 손님들이 이제 몰려오면 저 일손도 부족할 텐데. 몸도 편치 않으신데 또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결국 조금 도와주다 자리에 앉고 마는 옥심 씨. 통증 때문에 도울 수 없는 그녀의 마음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병원에 또 이렇게 찾아가셨네요. 병원을 집 드나들기 드나들어요. 통증이 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진통제를 맞아야 되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병원에 올 때면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운데요. 현재 그녀의 상태는 어떨까요? 상하만큼 짧아진 거죠. 그 길이만큼. 뼈가 굳히는 수술을 하셨거든요. 염증 덜하게 하는 수술 하시고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면 발이 좀 시릴 수 있으세요. 혈액순환 문제도 좀 관계되시니까요. 골다공증성 발목골절 수술 후 계속된 염증 발생. 지금 철심이 박혀 있고 아마 뼈가 잘 낫지 않아서 안 빼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원래 저 바깥쪽 뼈가 저렇게 많이 내려와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뼈가 골절되면서 많이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아래로 무너져 내린 상태인 그래서 거죠? 그래서 그 오른쪽 다리 안쪽으로 좀 더 짧아져 있는 상태고 예. 짧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진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나온 옥심 씨가 집에 가다 말고 벤치에 앉습니다. 저렇게 건강하게 예, 걷는 사람들만 봐도 참 마음도 착잡해지고. 꽃도 예쁜데 왜 사람들만 보세요? 꽃이 눈에 들어갔어요. 나도 저렇게 잘 걷고 싶죠. 그러니까 걷는 모습만 봐도 부러워요. 관리를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 정말로 후회되고 마음껏 뛰고 운동하고 제가 좋아하는 댄스도 하고 싶고 꿈을 활짝 피고 싶어요.
결국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